저희 자켓, 이번 자켓이랑 앨범 사진 다 LA에서 찍었는데, 옛날 제가 친구들이랑 갔던 곳들 그런 쪽에서 막 사진 찍었으니까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근데 사진들 다 잘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끔씩 자켓 촬영할 때 되게 카메라 보고 포즈 해라, 멋진 척 좀 해라, 뭐 멋진 포즈 취하라고 그런 건데, 이번에 그냥 뭐 카메라 안 봐도 상관없고 그냥 촬영 중에 촬영 도중은 그냥 감독님도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뒷모습도 좋다, 배경 예쁘다, 약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좀 더 예술적으로. 하트야? 좋다, 좋다. 잭슨아 조금만 더 좋아. 유감적으로. 그리고 잠깐만 더. 한 발짝 더 나와. 오케이, 해볼게. 좋아. 대박, 끝나면 내려가. 좋아. 오케이. 좋은 타임.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요. 이제 제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뭐 찍으실 거예요? 저요. 한번 드론 날리겠습니다. 엘리에서. 이게 엄청 도시. 그 도시긴 한데 도시인 곳은 따로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다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들이 다 느낌 있고 옛날 것들을 아직 살려놓고 그러니까 하늘이 탁 트여서 뭔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It's a beautiful sky 한 소절 불러주면 안 돼요? It's a beautiful sky 맑게 긴 하늘 구름 따위 남는. 이제 시작해볼까? 예. 너무 좋아요. 여기. 야, 너 금색깔로 칠했냐? 어. 이름 지워줄까? 이름 뭘로 할까? 더블 D로 할까? 저는 더블 B니까 얘. 뭔가 하늘 되게 멋있거든. 근데 그 하늘에서 막 되게 뭔가 되게 딱 사진 봤을 때 막 되게 불안한 거 있잖아. 겁나는 거, 막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냥 막 하면 돼. 청춘. 청춘. 딱. 일단 빨간색 머리는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이었고, 뭔가 그거 한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애들 다 빨간색 머리 한 번씩 해서 계속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머리 색깔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제가 밝은 머리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괜찮대요. 그냥 머리 길이만 잘랐으면 좋겠대. Yes. 뭔가 이번 컨셉은 살짝 우리 7명 다시 모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자켓 사진 촬영 보면서 사진들 보면서 혼자의 포커스 되는 사진 많지 않아요. 예전이랑 비교하면 좀 더 갓세븐은 단체 컷이 되게 많아요. 막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사진도 많고, 저는 이번에 약간 우리 7명 하나다라는 나는 컨셉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거기서 걸어도 돼. 다시 거기서 걸어. 마지막 저기까지 갈게. 오케이, 가자. 네, 한국은 바람이 안 불죠. 더울 때 확실히 덥고, 근데 여기는 그늘은 또 엄청 시원한데 햇빛 있는데 진짜 햇빛이 엄청 뜨겁다 해야 되나. 이런 날씨에 이런 걸 입고 찍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천국의 날씨. 엔젤 천사의 날씨. 천국의 날씨. 천국의 날씨. 아, 봐봐요. 또 그늘이 오니까 아이 시원해. 로스 엔젤레스. 뉴욕커 영재. 언제 갔지요? 감독님 언제 갔죠? 노래 컨셉 되게 뭔가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되는 그런 컨셉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우리 섰던 그런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뭔가 되게 어울렸어요. 노래랑 컨셉도 그렇고. 네. 그리고 LA에서 그 야자수랑 도시랑 뭔가 그런 그림 떠올라잖아요. 이렇게 야자수랑 뭐 해변이랑 뭐 옆에 다운타운 있고 뭐 하늘 이런 그림 떠오르니까 되게 어울렸어요. 네. 약간 청춘 같은 느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아직은 좀 더 있으면 3-4년 지나면 그때도 청춘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히 그때는 좀 30대도 다가오고 막 5-6년 후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을 때 청춘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컨셉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요. 완전 직접적인 문 것보다 물이 묻었어, 물이. 해줄게. 이건 괜찮다. 살짝 민망하게 유겸이가 막 유겸아 걸어와봐 형한테. 예. 좋아 같이.
아, 뒷모습도 나와도 되니까 분위기 있기도 하고. 그치? 좋아. 넥슨아, 한쪽은 옷 입는 게 예뻐. 오케이, 해볼게. 저 대각선으로. 유겸아, 저 해 있는 대로 걸어줘, 해. 저는 베니스 비치요. 왜냐면, 저는 사진들 다 잘 나오는데 거기에 그 컨셉 되게 좋았어요. 이제 해도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는 처음으로 그런 컨셉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진짜 어렵게 찍었죠, 거기서. 아, 네. 근데 다 예쁘게 나왔으니까 좋죠. 그리고 저희 거기서 촬영할 때 이제 옆에서 사람들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었는데 뭐 화면 찍을 때 우리 옆에서 구경하고 뭐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도 막 저한테 야 뭐 니 어떻게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다고 땡큐 막 이랬어요. 하! That'd be a crazy story. 오. 멋있다. 나는 영상 뭔가 되게 잘해 보인다. 근데 제가 바닷가에 가서 거기 농구하는 친구들 있어서 그냥 저도 농구 엄청 좋아해서 그냥 껴서 같이 농구했어요. 평소에서도 전 그냥 뭐 왜냐면 농구는 스포츠라는 거 저는 항상 뭐 한강 가서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지. 뭐 왜냐면 다 농구 좋아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뭐 둘이서 셋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게임 하는 거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그냥 한강 가서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스트릿 바스켓볼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어요. 특히 미국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했어요.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뭐 촬영만 한 게 아니라 촬영만 한 게 아니라 뭐 서로 탁구도 쳤어요. 탁구 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탁구 잘 치는 모습도 보여줬고. 예. 아오아오아 다시 하면 안 돼? 막대 막대 나가. 멤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진인데. 아 진짜 약속했어. 취했어. 다 됐나? 어 영재 뉴욕 보여줘. 뉴욕 거. 뉴욕 탁구. 뭐지 그거? 근데 이 공 너무 가벼워. 아니야 하나 더 있잖아 그거. 뭐? 여기 또 여기.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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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욕심이 가했어. 아.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이거 되게 뭔가 가벼워. 너무 가벼운데 이거? 답이야. 공 하나. 뭐야 지금? 이 아니야? 네. 나 어때? 아, 3대 1. 아니 진영이 너무 안 좋아. 나 공 탓이야. 아니 좀 몰라 나. 진짜 진짜 이렇게 잡아야 돼? 야호에서 찍으면 그런 거 아니어야 돼요. 세팅. 세팅 뭐 이거 전지 뭐 배경 바꿀게요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동하고 거기 가서 찍고 또 이동하고 또 거기서 찍고. 근데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시간도 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것도 막 세팅해야 되고. 근데 야외에서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런 햇빛 그런 걸로 이제 촬영하고 느낌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야외에서 찍으면 뭔가 화보 같은 그런 느낌 있고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죠? 뭔가 앤디 같은 촬영? 예, 네, 뭔가 그런 느낌 받아요. 예. 네. 일부러 뭔가 만들고 보여주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되게 내추럴하게 스트릿 스타일이에요. 그냥 스트릿에서 이 배경 좋다 그냥 여기서 찍자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이 다 진짜였어요. 뭔가 이 배경에서 찍는데 아 여기 뭐 하나 더 넣을까? 여기 놓고 그거 놓고 약간 뭔가 너무 많아. 오버하지 않아 이번에. 그냥 되게 단순한 스트리트 미국 청춘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떤 씬은 저랑 진영이 길거리에서 찍는 씬 있는데 찍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서로의 손 잡게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손 잡게 됐어요. 이 자리 빌려서 진영에게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그때 왜 내 손 잡았지? 라는 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이거 클로즈 말. 이건 클로즈 빼줘. 어. 저 근시도 안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내 프리스타일 랩은 비공개란 말이에요. 3, 2, 1, let's go. Yo, 형은 단추 세 개 풀었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중간에서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막대 영머리 있는 케첩 머리 넘어갔어. 케첩 제일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그 프렌치 프라이 색깔은 나의 머리색. 차가 올라오는데 이래 똑같아. 잭슨 말만 잭슨 잭슨 맨날 외쳐대 잭슨. Yesterday? Yo. Yesterday? Just get it, you get it. I go to the beach. This lab? I got some shot, but it's too dark. 새로 나오는 Tomorrow you may have time. Papillon, Papillon. Oh yeah, Papillon. 어 잭슨 새로 내는 노래 Papillon. 그리고 나는 Beepo, Beepo. Hey, whoa, let's get it, bro. 차. Stop. Let's Beepo, Beepo, bro. 얘들아, 수다. 서봐봐. 이쪽으로 뛰는 거 어때요? 그래. 야 얘들아. 와 이쪽으로 뛰. 이렇게. 아 맞다. 뒷모습 예쁜데? 부모님 보러 오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 이제 저희 현장 촬영 현장에 와서 음료수 그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멤버들이랑 네, 저희 거 다 사와서 저희 그거 마시고 이제 마지막 촬영하고 그 누나랑 누나의 그 제 조카들이랑 같이 왔어요. 네. 그리고 저희 촬영하면서 JJ 멤버들 사진 찍는 욕심 생겨서 저희 촬영할 때 중간중간에 다른 멤버들이랑 아니면 뭐 옆에 무슨 그림 아니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찍었어요. 예, 김민은 이제 이번에 저번에 이제 컴백할 때 사진 많이 찍어서 그런지 갑자기 둘 다 이제 카메라 감독님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이거 그냥 한강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야 찍어줘. 야. 하나 둘 지금 필름 카메라 필름 다 써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위에가 진짜 한 어 맞아. 아, 우리 멤버의 박진영이 있지.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JYP. 그리고 내 제일 존경하는 아티스트 조용필. 와! 끝! 이거 되게 뭔 줄 알아요? 아까 막간 엄마 아빠가 사준 그 음료수 안에 계속 오는데? 얼음인데 그 얼음 퍼서 먹으라고 이렇게 삽같이 되게 귀엽죠? 세 명만 여기 알았어.
좋아. 멋있다. 멋있다. 하나, 둘, 셋. 어디 가? 끝! 예! Yeah!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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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DM! 나 랩도 끝! 미국에서 자켓 사진 찍었고, 그리고 홍콩에서 뮤비도 찍었고, 이번 프로덕션도 한국에서 찍었고, 약간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프로세스 통해서 이 프로덕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도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갓세븐 다시 7명 모여서 내는 앨범이고, 여러분 7개월 동안 당연히 우리 각자 다 솔로 활동도 있었고 유닛 활동도 있었고, 하지만 드디어 우리 지금 다 모여서 갓세븐으로 7명으로 앨범 다시 내는 거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이 기다려줘서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땡큐 하고, 그리고 7개월 동안 생겼던 일도 되게 많았고, 소문이든 돌아가는 루머스 되게 많은데, 여러분 계속 우리를 믿어주셔서 서포트 해주셔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한테 약속하는 제가 갓세븐의 잭슨으로 꼭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말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심, 잭부심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더 많은 사람 갓세븐 알고, 더 많은 사람 갓세븐의 잭슨 알고,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우리 갓세븐, I got seven, 모든 사람 다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 말 꼭 지킬게요. 저희는 다시 이제 7명으로 돌아왔는데, 저희는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번에 되게 뭔가 갓세븐 뭐 파워풀 한층 뭐 그런 에너지 있는 그런 거 아니어서 되게 좀 다른, 좀 이번에 되게 다른 컨셉으로 돌아와서 다들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이랑 많이 만날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저희 이번 앨범 그리고 UR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집 가요. 또 가서 봐요.